어째서 희망 에너지가 마법계로 전달된 거지? 설마... 이대로는 끝입니다. 희망 에너지만이 플라워링 왕국을 다시 살려낼 수 있다고요! 아니, 절망 에너지가 필요해. 거대한 절망 에너지가! 좋았어! 고민 상담부 홍보 전단지 드디어 완성! 아리가 가진 마법의 힘이라면 이제부턴 친구들의 고민을 제대로 해결해줄 수 있을 거야. 좋아! 그럼 출동해볼까? 어? 뚱이! 뚱이 뭐하러 온 거야? 뚱이가 아니라니까! 그건 그렇고 희망의 에너지는 언제 모을 거야? 그렇지 않아도 고민 상담부 전단지를 나눠주려고 하는데 같이 갈래? 뭐? 내키진 않지만 희망 에너지를 모아야 하니. 이번에 또 마법의 힘으로 야! 이번에는 어떤 모습으로 변신하게 될까? 이건 변신놀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자, 그럼 이제 진짜 시작해볼까? 고민 상담부 출동! 출동! 학교가 텅텅 비었잖아. 응? 얘들아, 저기 봐봐. 저기 다들 어디 가는 거야? 오늘 쇼 뮤직 중심 야외 생방송을 한대. 엑스, 베스트, 실수로의 라일락까지 게스트들이 어마어마해. 우리 먼저 갈게. 그게 어쨌다는 것이냐. 눈앞에 마법 나라의 왕자가 있거니. 아무래도 오늘 홍보하기는 힘들겠는걸. 그러게, 어떡하지? 근데 진아리는 어디 갔지? 와! 라일라 언니 보러 가야지! 야! 아리야, 같이 가자! 이놈들이! 하여간 꼬맹이들이란... 자, 리허설 시작하겠습니다! 우와! 라일라 언니 정말 멋져! 패션 센스도 대단해! 왕자님, 칸나비스 왕비님께서 거대한 절망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 있는 거잖아. 네? 혹시 그럼 이번 목표가 되는 게... 설마 이 기운은... 트럼프! 어떻게 네가 인간계에... 왕비, 굳이 이러실 것까진... 아닙니다. 체스 왕자가 온전히 왕위를 물려받기 위해서는 제 아들 트럼프가 플라워링 왕국을 떠나야만 합니다. 이렇게 해야 신료들의 신임을 얻고 훗날 체스 왕자가 편안하게 왕국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왕비의 뜻이 정 그렇다면... 어머님은 규율에 따라 자신의 친아들을 궁에서 쫓아내고 의붓아들인 나를 선택했다. 카나비스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야. 정말 대단하지. 그땐 그 속에 감춰진 어머니의 계략을 알지 못했다. 널 여기서 만나게 되다니. 저 가수에게서 거대한 절망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어? 절망 에너지라고? 트럼프가? 그만둬! 뭐야 이 똥벌은? 너도 마법계에서 왔냐? 대체 누가 너를 인간계로 보냈지? 그건 네가 알 거 없고 절망 에너지 모으는 일 따위 당장 그만둬! 감히 누구한테 명령하는 거냐? 이분은 플라워링 왕국의 왕위를 물려받은 트럼프 왕자님이시다. 뭐라고? 왕위는 체스 왕자가...
아직 소식을 못 들었나 본데 체스 왕자는 이제 없단다. 마법계에서 사라져버렸다고. 네 녀석은 뭐냐? 정체를 밝혀라. 왕자님, 이런 뜬거는 저한테 맡기세요. 동보라고 부르지 마! 다잖아! 살려줘! 수고하셨습니다. 라일라 언니의 공연을 직접 보게 되다니! 어? 주얼백 보석이 빛나고 있어. 이건 뚱이잖아? 그러고 보니 뚱이가 안 보여. 어디 간 거지? 화살표다! 뚱이가 있는 방향을 가리키나 봐. 무슨 일 생긴 걸지도 몰라. 빨리 가보자. 응. 여러분 고마워요. 수고했어. 본 방송도 그렇게만. 오빠는 눈이 있긴 있어? 내 무대를 제대로 보긴 본 거야? 멋지기만 한데 또 뭐가? 매니저가 이 모양이니까 나까지 이런 꼴이지. 야! 네? 너는 선배한테 인사할 줄도 모르니? 라일라, 이러지 말고 어서 가자. 뚱이가 정말 이런 곳에 있을까? 응, 화살표가 이쪽을 가리키고 있어. 혼나지 않을까? 아까 출입금지라고 써있었단 말이야. 어? 저 사람 혹시 라일라 언니 아니야? 정말? 어디 어디? 쉿! 들키지도 몰라. 신인 주제 건방지게 인사 똑바로 안 해? 고개 숙이면 헤어스타일 망가진다고 했어요. 뭐야? 이제 좀 뜨니까 선배가 우스워 보이는구나. 라일라 하는 걸 보니 너도 이 바닥에서 오래는 못 가게 생겼네. 남의 일 걱정은 그만하시고 그쪽이나 잘하시죠. 뭐라고? 이보다 인기도 없는 주제. 뭐? 그만해 라일라. 어? 정말 10년 감수했네. 내가 혼날 것 같다고 말했잖아. 그나저나 얘들아, 뭔가 중요한 거 잊고 있지 않아? 그러고 보니 아주 중요한 걸 잊고 있는 것 같은데. 아차! 뚱이! 어! 어? 어? 이게 뭐야? 물컹하고 따뜻한 걸 보니까 살아있는 것 같아. 돌연변이 햄스터인가? 다친 것 같은데. 됐다. 라일라는 어때? 신곡 반응이 생각보다 영 별로던데. 라일라도 그걸 아는지 부쩍 짜증이 늘어서 걱정이에요. 몇 년 전까지는 라일라가 독보적이었지만 이젠 그렇지도 않아. 라일라만큼 실력 있는 신인들도 많고 이번 앨범에 엄청 투자했는데 라일라도 이젠 끝인 건가? 이제 저희도 신인을 키워야겠죠? 아, 오늘 방송 끝나고 자세히 얘기합시다. 근데 라일라는 어디 갔어? 아마 생방 대기 중일 겁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도 보러 가자고. 내 꼴이 어쩌다 이렇게 우스워진 거야. 결국 이렇게 버림받기 위해서 그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었던 거야. 안 돼. 어차피 버림받을 거라면 이젠 무대에 서야 할 이유도 없어. 절망해서는 안 돼. 라일라! 아리, 뚱이는 어떡해? 주얼팩에 또 뭔가 나타난 거 없었어? 응, 뚱이는 라일라 공연을 보고 나서 찾으면 돼. 공연에 완전 빠졌구나. 어떡하지? 라일라! 어? 라일라 언니는? 라일라가 없어졌다고? 이제 생방송도 펑크내겠다는 거야! 당장 가서 라일라 잡아와! 라일라 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얘들아. 어? 뚱아!
어디 있었던 거야?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기나 해? 설명할 시간이 없어. 라일라를 찾아야 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라일라가 희망의 빛을 잃었어. 뭐라고? 이대로라면 거대한 절망 에너지가 생기고 말 거야. 그러면 라일라는 두 번 다시 무대에 서지 못하게 돼. 라일라 언니! 아무데도 없어. 이 근처에 있다면 분명 눈에 띌 텐데 어떡하지? 라일라 언니의 공연 이제 무대 위에서 다시 볼 수 없게 되는 거야? 이것 봐! 우리한테도 반지가 생겼어! 좋았어! 이번엔 셋이서 함께 변신하는 거야! 응! 힘들지 슬프고 홀로 우는 날도 늘어났겠지 외롭지 두렵고 어쩌면 가슴도 많이 아프겠지 마치 마법에 걸려버린 나도 그땐 너와 같았어. 약해지지 마. 넌 곧 보석보다 단단해질 테니까.